편하게. 네. 아, 자, 입으려고. 자, 여기 구렁이 내려와. 자, 입 씻기 들어. 자, 구렁이 너 언제 왔어? 얘기해봐. 몇년 됐어? 5년. 5년 됐어? 너 어디서부터 왔어? 밖에서. 밖에서? 너를 찾아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좋지? 어떤 누구도 널 찾아준 적이 없다. 맞아, 맞아. 네. 마음 풀고 좀 생각하는 거야. 네. 이번에 가만히 있어. 같이 올라가. 자, 여기, 자, 머리를 위해. 자, 뱀 구렁이 이 무게를. 자, 400마리 같이 모여. 자, 둥글둥글. 자, 전부 다, 자, 입속대로. 자, 400마리 같이 모여. 자, 입속에 다 모여. 자, 같이 모여. 400마리 같이 모여. 자, 마음 풀고 천천히 가는 거야. 자, 둥글둥글 손 잡고. 자, 하늘 보고. 자, 둥글둥글 손 잡고 입 밖에 넣어.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자,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자,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자, 다 나와! 자, 머리를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세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아까보다 가벼운 머리가 좀 예. 가볍지? 자, 여기 이거 왼쪽 눈에 자, 이목이 내려와. 아, 자, 이목이 내려와. 자, 입술대로. 자, 이목이 내려와. 왜 어디서 다시 또 올라왔어? 밑에서 올라온 거야? 어, 이제 너 같이 올라갈 거지? 이리 와, 같이 올라가. 또올 거야, 안올 거야? 안 와. 안 오지? 뭐, 약속했다. 오면 안 돼. 네. 예, 불쌍한 김씨 왔으면 도와주자. 가만히 있어. 자, 여기 왼쪽 눈에 저, 이무개를 20마리 보여. 자, 둥글둥글 보여. 자, 같이 자, 입속으로. 같이 자, 입속에 20마리 같이 보여. 같이 말. 자, 마음 풀고 천천히 가는 거야. 자, 둥글둥글 손 잡고. 자, 둥글둥글 모여서. 자, 입 밖에 넣어. 하늘 보고 천천히 가라. 자, 하늘 보고 천천히 가라. 자, 하늘 보고 천천히 가라.
자, 여기 5000년에 자, 구르기 내려와. 내려. 좀 더. 자, 구르기 너도 올라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지? 마음 풀고 가는 거야? 네. 또 오면 안 돼? 네. 남들 찾으니까 기분 좋지? 좋아요. 그래, 가만히 있어. 자, 여기 5000년에 자, 구렁이들, 자, 20마리 같이 모여. 자, 다 같이 집착이대로. 자, 다 와. 자, 내로. 집중대로. 다 모여. 자, 마음 풀고, 전선에 가는 거야. 자, 동글동글 해서 모여서. 자, 동글동글 모여. 자, 입 밖에 나와. 하늘 보고 전선에 가! 자, 하늘 보고 전선에 가! 자, 하늘 보고 천상 올라! 자, 눈 뜯다 감았다 해봐, 다시. 입 다물고. 편하게, 이렇게. 뜯다 감았다. 어때? 눈이 좀 가볍잖아? 네. 많이 가볍죠? 네. 네. 자, 여기 할아버지. 자, 우측에 할아버지. 자, 아. 자, 입술 들어주시오. 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김씨 자손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 상관 있습니까? 네. 뭐, 친갑니까, 애갑니까? 친갑. 친갑니까? 또 할아버지께서는 못 닦았습니까? 몇 대 할아버지입니까? 3대조. 3대조입니까? 명세 받고 오셨습니까? 자, 할아버지는 자, 김씨 자손의 그 친가입니까? 외가입니까? 친가. 김씨 자손의 친가입니까? 네. 자, 친가 몇 대조입니까? 3대조. 3대조면 죽은 지 몇 년 됐어? 100년. 어, 예, 맞습니다. 100년. 예, 죽은 지 100년 됐고. 할아버지 성씨가 뭡니까? 김. 예, 김 뭡니까? 김. 상주? 예. 자, 할아버지께서는 그, 김씨 자손, 아버지 윗대 3대조죠. 그 할아버지네요? 네. 100년 됐고요. 네. 그 할아버지 명표 받았습니까? 네. 공부했습니까? 네. 무슨 공부했습니까? 글문. 아, 글문줄 넣으셨습니까? 네. 예, 글문 도사입니까? 네. 예, 글문 도사. 그 천성에서 명표 받고, 옥황 선제님에게 명표 받고 오신 거 맞죠? 네. 그 당신 자손 왜 지난번에 신고 할 때 왜 표절을 하셨습니까? 막힌 게 너무 많아서. 막힌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어, 방해하는 게? 그 아까 축생기를 많이 보내줬죠? 네. 축생기들 때문에 막혔단 말이죠? 네. 근데 옛날 그 신엄마가 할아버지 못 찾았습니까? 신엄마한테 김씨 자손이 돈 1000만 원 주고 신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 그때 왜 김씨 자손 입을 통해서 말씀을 못 했습니까? 못 찾았어. 그 신 선생이 못 찾아서 말문을 못 내려주는 겁니까? 네. 돈 1000만 원 줬는데 왜 그걸 못 하시오? 뭐 때문에 그 무당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돈 때문에? 그 돈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습니까? 분명하오? 네. 그 이제 찾아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당신 자손 사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뭐 사람이 사는 토굴입니까, 이게? 짐승도 이렇게 못 삽니다. 아시겠소? 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 네? 네.
그 당신 자선 여기 우선 여기 내려앉으세요. 내려앉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 좀 되고 직장 다녀서 일 해갖고 돈 벌면은 여기 신당을 해드리니까 그때까지 자리자장하시오. 네. 그 올해까지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소? 네. 그럼 2019년도에 내년에 이제 내년 봄에 그때 할아버지들 다시 이렇게 모실 테니까 네. 그때까지 자중하고 계세요. 네. 신의 다툼 하지 마시고 네. 또 가슴 아프게 머리 아프게 집중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할아버지 자 여기 저 우측 가슴 여기 계실 겁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자 할아버지 자 여기 자리 자장하세요. 내려오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코 이렇게 해보세요. 코에 귀 막힘. 자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낫죠. 예. 할아버지는 이제 걸문도 할아버지인데 죽은지는 100년 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테 할아버지. 이분은 이제 글면 또 살아봤어요. 이게 무슨 이제 계시니까, 무슨 여기 이제, 예, 그, 여기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네. 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내년 봄까지 네.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또 폭파가 생깁니다. 네. 충분한 여유 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 저, 왼쪽 가슴, 어깨 위에, 자, 구렁이 올라. 자, 들어. 자, 구렁이 들어. 자, 구렁이 너는 왜 거기 있어? 너 언제 몇 년 됐어? 15년 됐어? 너 마음 풀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그래. 널 찾아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그래. 그동안에 한 번도 못 찾았지? 그럼 마음 풀고 전생에 가는 거야? 네. 또 올 거야? 안 와. 그래, 안 오지. 약속했다. 자, 입안에 가만히 있어. 같이 올라가. 자, 여기 왼쪽 가슴, 왼쪽 어깨 여기. 자, 구렁이를 열면 같이 모여. 자, 둥글로 모여. 자, 같이 입속에 들어. 자, 입속에 같이 모여. 자, 같이 모여. 자, 너희들 다 15년 됐지? 언제가? 자, 마음 풀고 전생 가는 거야? 자, 둥글둥글, 자, 모여서, 자, 하늘 보고, 자, 입 밖에 넣어! 하늘 보고 천천히 넣어! 자, 하늘 보고 천천히 넣어! 자, 하늘 보고 천천히 넣어! 하늘 보고 천천히 넣어! 자,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어때요, 목에? 아까보다. 많이 편해졌죠. 네. 예. 여기는 계시고. 자, 저, 자, 여기 저, 구렁이 올라가. 자, 이 올라. 자, 구렁이 너는 왜 거기 우측 배에 여기 있었어? 너는 언제 몇 년 됐어? 10년 됐어? 너 김씨 자손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김씨 자손이 너를 죽인 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 마음 풀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도와주자. 응? 자, 너 그러니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다. 응, 갈 거지? 자, 여기 등 뒤에, 자, 천마를 다 입속에 들어. 자, 천마를 같이 모여. 같이 모여. 자, 둥둥을 보자. 손잡고, 하늘 보고. 자, 자, 입 밖에 나와. 하늘 보고, 전생 올라. 자, 하늘 보고, 전생 올라. 하늘 보고, 전생 올라. 자, 전생 올라. 자, 입 안에, 자, 300마리 남았네. 자, 둥둥을 보여. 자, 입 밖에 나와. 하늘 보고, 전생 올라. 하늘 보고, 천생을 불러! 자, 불러!
자, 다시 이거 움직여. 아직 잘 모르겠네. 응? 좋아 좀. 아직 잘 모르겠어. 응. 어, 아, 근데 가벼워진 느낌 든다. 가벼워졌죠? 예. 첫말 나왔어. 야. 왔어. 좀 있어봐. 네. 맞아. 여기 이목걸로 앉아. 자, 여기. 정태희 사 이목이 올라와. 입도 들어. 자, 이목이 너는 언제 왔어?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왔어? 응. 늘 찾아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그 지난번에 그 무당이 그 그 얘 신발을 때 신제를 할 때 그 안 가지. 왜 안 가? 그, 너를 그, 보낸다고 했는데, 왜 못 보냈어? 못 보내? 못 보내? 어. 왜 그, 무당 그,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대한민국에게 그 무당 소문 났는데, 왜 그 무당이 널 못 찾았어? 응? 못 보내? 못 보내? 어. 그, 얘가 신받기 전에, 너 굉장히 아프게 했지? 얘를 아프게 했지? 근데 왜 신받고 나서 왜 몸이 좋아지게 만들어놨어? 일부러 네가 쇼한 거야? 장난쳤지. 네 이놈의 새끼. 왜 그렇게 했어 임마?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잘못했지?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또 그렇게 할 거야? 안 해. 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손해배상 받을 그, 너희들도 이제, 얘 도와주고 살려줘야지. 알았어?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켰잖아. 알았어. 그럼 너희들 찾아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그럼 마음 풀고 천천히 가는 거야. 도와줄 수 있지? 응. 아까 그 옆에 구렁이를 가는 거 못 봤어? 봤어. 너희들도 또 올라가? 응. 자, 입안에 가만히 있어. 자, 여기, 저, 김치, 자, 손자, 덩디에. 자, 뱀, 구렁이, 이목이를 삼촌마다 같이 모여. 자, 같이 모여. 자, 쭉쭉 다 모여. 자, 둥글둥글 모여. 자, 앞에, 자, 전부 다 같이. 자, 묶어놓은 거 다 풀고. 자, 다 풀고. 자, 삼촌마다 같이 모여. 자, 쭉쭉 모여. 자, 전부 다, 자, 입술이 세로. 자, 입술이 같이 모여. 삼촌마다 같이 모여. 같이 모여. 자, 요, 덩기에, 자, 전부 다, 뱀, 구렁이, 이무기를, 삼촌마를 같이 모여. 입새기 같이 모여. 자, 근데 자, 900마리, 자, 내일을 품절하러 가. 너무 많으니까. 자, 둥글둥글, 둥글둥글 모여. 둥글둥글, 둥글. 자, 입 밖에 넣어. 하늘 보고, 천상을 올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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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덩기에 남아있는, 자, 뱀, 구렁이, 이무기를, 자, 남아있는, 자, 구렁이를, 이무기를, 자, 같이 입술이 들어. 자, 같이 모여. 같이 모여. 자, 너무 많으니까, 자, 내일부터, 자, 둥글둥글 모여. 자, 입 밖에 넣어. 하늘 보고 올라. 자, 둥글 모여서, 입 밖에 넣어. 하늘 보고 천상 올라. 자, 하늘 보고 천상 올라. 자, 하늘 보고 천상 올라! 자, 남아있는 자, 뱀, 구렁이, 무기를, 자, 덩기에. 자,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마음 풀고, 천상에 가야지. 자, 같이 올라. 자, 입새끼 들어. 같이 올라.
저기 가시면 자, 여기, 자, 벤 구르렁이 이무회를, 자, 가시면 자, 죽기로, 가시면 자, 내, 이제, 내일 얼마 가면 되지? 자, 자, 둥글둥글둥글. 자, 모여. 입 밖에서, 500만원, 자, 너, 너, 올라! 자, 올라! 자, 둥글둥글에서, 입 밖에 천사에서! 자, 천사에 올라! 자, 이제 한번 움직여봐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봐요. 아까보다 어때요? 오! 야! 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아, 선생님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 그렇게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가볍지? 네. 다시 이렇게 몸 움직 몸 서갖고 손 자 이렇게 좌우 좌우 자 손 똑같이 자 똑같이 해갖고 자 이렇게 이렇게 왼쪽에 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아니 앞으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렇게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은 가만히 있고, 하나, 팔, 둘, 뭐, 셋, 이게, 넷, 하, 이거, 팔로 어깨만 움직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팔을 뒤쪽으로 움직여.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봐. 자, 허리가 아픈가? 먼저 이렇게 올라갔어? 어때? 신기하네. 어? 신기해. 신기해. 좋아, 나빠? 좋아요, 좋아. 좋아요. 그동안에 아마 한 10년 동안 이렇게 아팠을걸? 왜? 네. 맞아요. 이야. 얘들은 구릉이하고 이무기 온지가 꽤 오래됐어. 그죠? 어. 제가 허리서부터 통증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좀 괜찮을 거야. 아니, 좀 시간이 지나야 더 괜찮아지더라고. 그 지금 어때? 지금 부드러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부드러워요. 신기하네. 먼저보다 더 많이 부드러워. 네. 이제 빠져나가. 훨씬 부드러워요, 근데. 빠져나가면 몸이 부드러운 거야. 네. 이렇게 올려. 잡았어. 어때? 어깨가 어때? 아. 어깨. 예. 시원하지 아프지 예. 않지 예.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안 당기지 네. 힘 됐어 몸 많이 좋아졌어 네. 이제 하체가 이제 됐는데 하체 이제 정신도 막을 거야 네. 기분도 좋고. 정신은, 그때, 처음 손바닥 될 때, 그때부터 말려줬지. 그리고 이제, 그때, 오늘 그 테마 받기 전에, 그 전에 엄마 보면 막 승질도 나죠. 엄마 맞아요. 얼굴 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짜증나고. 네,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맞아요. 네. 그 아까 엄마 보니까 기분이 어때? 그, 네. 되게 좀 뭐랄까, 네. 반갑고, 오히려, 네. 좀 뭔가 좀, 이렇게 엄마의 정을 느끼는. 네, 네. 먼저 정이 없었죠. 예. 그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아... 그게 이제 내 원래 본심이 돌아온 거야. 아, 내가 돌아왔고. 내 본심이. 엄마 보고, 보는 순간, 엄마 할 때, 그때 이제 엄마의 그리움, 정. 예. 어떤 연민의 정. 예. 자식과의 부모의 예. 정. 그런 게 한꺼번에 느껴진 거야. 그게 진실된 사람의 마음이야. 내 몸속에 엄마도 원래 무덤길로 가야 되고 다 이게 전부 외가 쪽에 조상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외가 쪽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이제 몸에 또 찾으면 다 나와. 우선 이제 축생기들 보내주고 적기신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조상신들 찾으면 다 나와.
한꺼번에 다 찾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만 찾아놔도 예. 충분하게 내가 이제 나를 도와주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일단 정리 좀 하고 예. 여기다가 이제 상에다가 물 이렇게 떠놓고 그 떠놓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물 갈면서 예. 내 조상님한테 이제 비는 거야. 할아버지 젊은이 도와주세요.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는 이제 기한을 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외가 쪽에 육대조 젊어서 죽은 여자가 있는데, 아직 공부를 못했어. 그 일단 보냈어. 내년 봄에 오라고 명령시켜놓고, 공부하고 내년 봄에 이제 명필받고 올 거야. 아니, 뭐가, 죽은 여자, 뭐, 없더만. 네? 왜 죽은 여자야? 그냥 죽은 여자. 육대조 죽은 여자. 아직 죽었는데, 공부를 못했어. 젊어서 죽었어. 얘는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일단 공부시키러 보냈어. 명령시켰어. 천도시켰어. 보냈으니까 내년 봄에 올 거야. 일단 이제, 이분들만 나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육대자 할아버지, 금도사, 양면도사 할아버지, 애기 잘 대장하시고,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거야. 이제 집안들 편안하게. 아빠, 엄마가 모르는 것도 승리시켜갖고, 엄마 불러오라고 시키자. 오! 아까 차에서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오시 오빠가 원래 엄마는 못 오는 거야 올 시간도 아니고 또 올 수도 없는 입장이야 오 신기하지 아니야 우연이야 아직 아까 선녀한테 내가 시켰잖아 얘 엄마 어디 갔냐 이게 일하고 있다 네가 불러올 수 있으면 불러와라 그러니 여기 차에서 얘를 갔다가 왔어 이야 엄마 와서 이렇게 청소할 줄 누가 알았어? 야 꿈에 생각 못 했지? 엄마가 또 오면은 이렇게 청소하는 거 봤어? 아니, 싸워가지고 나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봤냐고.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지? 아니, 청소는 해주시는데. 너 그러고 보니까, 와, 신나네. 그러니까. 그 선녀도 보통 아니야. 선녀도 내가 이제 신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을 모시면은 선녀도 선녀도 끌어줘 주장신인가요? 일단 이제 주장신 누구인지 다 찾으면 나와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막 처음에 신고 달 때 이렇게 못 찾았어 몇 대 전이야 어디서 공부했느냐 명필 받았느냐 그 받았으면 무슨 명필을 받았는가 걸문도 선지 양면도 선지 이걸 안 하려는 거야 무조건 내가 불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친가입니까? 외가입니까?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 건 확인했는데 친가냐 외가냐 확인했어? 네. 몇 대 전에 확인했어? 네. 그런 건 확인했어 확인했어? 했는데도 긴가민가 모르겠어 내 입으로 얘기했다면서? 네 제 입으로 했죠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갔어? 그 다 써놓고 뭐 한 개 했었는데 다 갖다 버렸어요 짱은 방울부채도 있을 거 있는 사실 방울부채? 네 어디 있어? 그 신엄마 건데 갖다 버렸어요 신엄마 걸 왜 갖고 와? 원래 물려준 거라고. 아니야.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남의 거, 저 친엄마, 친아버지, 할아버지라도 갖고 오면 안 돼. 아. 근데 그건 내가 써서 내가 하는 거야. 아. 남의 거 쓰는 거 절대 책이든, 무슨 기구든, 도구든, 동굴이든, 야, 니 갖고 와, 써라. 절대 받아주면. 누구한테 먹을 줘도. 남의 거 절대 받으면 안 돼. 그거부터 귀신이 붙어놓은 거야. 아. 자, 벌써 다 이렇게 봐. 여기 뱀 여기 너 왜 거기 숨어 있어? 자 이걸로 자 이렇게 들어 너 뱀 여기 맞아 안 맞아? 맞아 너 어디서 공부했어? 공부 안 해 공부 안 했어? 응
너는 몇 년 됐어, 언제가? 얘 몸에 온 지가 몇 년 됐어? 15년. 15년 됐어? 근데 지난번에 그 선녀가 신고 날 때 너 왜 안 갔어? 널 못 찾은 거야? 숨었어. 숨었어? 숨기 전에도 널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래서 네가 숨었어? 응. 너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마음 풀고 천천히 가야지. 아까 그 뱀 구렁이 이무개를 가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어. 봤지? 내가 마음 풀고 천천히 가는 거야. 또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와. 내 불쌍한 김씨 자손 도와주자. 너희들 숨어갖고 얘 귀 다 떼먹었지? 응. 자 너희들 손 벌려봐. 자 귀 좀 벗고 올라가. 마음 풀고 천천히 가는 거야? 자 요괴야. 요괴야? 자, 길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냐? 좋아. 기분 좋지? 마음 풀고 이제 천천히 가는 거야. 힘있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또 오면 안 돼. 안 와. 다음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려와. 약속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몰라? 알아. 내가 누구야? 태마사. 누구야? 지성도. 그래. 너희들 같이 죽었어. 천상에 올라가지 못한 축생 영가들 마음을 달래주고 찾았어. 천상에 올라가게 도와주는 태마사다. 알겠지? 내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내가 만약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네가 내 말 듣겠느냐? 아니. 아니지? 불쌍한 중생들 도와주고 살려주는 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마사 칠성도사 말을 듣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 너희들 친구들한테 내 마음을 읽어줘. 너희들 친구들 많이 올려보냈어.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다음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려와. 약속했다. 절대 내려오면 안 돼. 또 다른 친구들 보내면 안 돼. 절대 보내면 안 돼. 약속했다. 자 이번에 가만히 있어. 자 기 많이 받았지? 가만히 있어. 자 자 여기 자 뱀 요괴를 자 구렁이 요괴 자, 자 온갖 축생계 영화를 자 100명 담아 100마리 담아요 자 담아요 자 둥글둥글 모여 자 둥글둥글 모여서 자 입을 올라 입술 들어 100마리 같이 모여 자 입술에 같이 모여 같이 모여 자, 다 모였어? 자, 마음 풀고. 자, 미안. 아, 저, 먹을 때. 자, 동료 모여! 자, 동료 모였어. 자, 입 밟혀! 하나로 천상으로! 자, 마음 풀고, 자, 너, 천상으로! 자, 지역적으로! 마음 풀고, 자, 천상으로! 자, 입 밖에 나와! 자, 동료 모였어. 자, 천상으로! 여기 발 이렇게 폈다고 내가. 그전에 여기 아마 좀 아팠을 때 기가 아팠을 거야. 근데 다리 통증은 거의 없었는데 가끔 찌릿찌릿한 거 그거 있을 거야. 여기 이제 그 요괴 뱀 요괴가 100마리 돼. 여기가 그리고 여기 아프지?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프다고. 지금 일단 올라가긴 올라갔어. 됐어? 다른 것도 있어. 아프지? 아! 살며시 있어. 진짜요? 그래. 대박. 뭐가 들어오는 거야, 또? 아프지? 네. 요 장소야? 네. 뭐예요, 얘는 또? 자, 요 장소? 네. 눌러봐. 안 눌러봐. 아. 아파. 아파요. 아프지? 네. 자 여기 할아버지 아
열어. 열어, 들어. 자, 할아버지는 이 자손하고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없지? 없어. 작귀신이지? 응. 왜 왔어? 심심해. 몇 년 됐어? 어릴 때 왔어. 몇 명 왔어? 많이 왔지? 응.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몇 살 때 들어왔어? 초등학교 때. 근데 지난번에 얘 신발할 때 왜 안 갔어? 왜? 왜 안 갔어? 좋아해. 네, 이놈? 왜 신발할 때 거기 유명한 무당이 너희들 다 천대해 줬는데 왜 안 갔어? 왜 안 갔느냐, 이놈 새끼들. 그렇게 유명한 무당인데 너희들 다 간 줄 알고 얘한테 신고도 해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왜 안 갔어? 이놈의 새끼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그 옆에 애들 아까 그 뱀 요괴 놀러 가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어. 몇 명 있어, 너? 같이 올라갈 거야?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아니야. 약속했다. 그래, 마음 풀고 천상에 가는 거야? 입안에 가만히 있어. 자, 여기 자,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3,000명 같이 모여.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3,000명 같이 모여. 자, 둥글둥 모여서 손잡고 자, 다 같이 가는 거야. 약속했어. 오면 안 돼. 자, 같이 자, 입을 올려. 입속에 3,000명 같이 모여. 같이 모여. 자, 3,000명 같이 모여. 자, 우선, 자, 900명. 자, 내일부터, 자, 손잡고. 자, 마음 풀고 천상에 가는 거야. 자, 둥글둥글 손잡고, 입 밖에 나.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자,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자, 이제 여기, 저기,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 2,500명. 같이 모여. 같이 물, 자, 같이 열로. 자, 같이, 자, 입속에 물. 자, 입속에 같이 물. 같이 물. 자, 1,000명, 자, 자, 둥둥 물. 자, 입 밖에 나와. 하늘 보고, 천상에 물. 자, 둥둥 물에서 손잡고 입 밖에 나와. 자, 하늘 보고, 천상에 물. 하늘 보고, 천상에 올라. 하늘 보고, 자, 천상에 올라! 올라! 힘차게 올라가! 자, 나와! 올라! 자, 여기, 아직도 그 1,000명 남았네. 자, 둥글둥글 모여.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 1,000명 같이 모여. 자, 둥글둥글. 자, 모였어. 자, 입을 올라! 같이 모여! 자, 같이 모여! 자, 같이 모여! 자, 700명, 자, 내일부터 올라가. 자, 동굴, 자, 손잡고. 자, 동굴 구매해서 입 밖에 넣어! 하나 보고 천상에 올라! 자, 입 밖에 넣어! 천상에 올라! 하나 보고, 자, 천상에 올라! 자, 천상에 올라! 자, 내일도 쭉 올라! 자, 입을 해서 넣어! 자, 올라! 자, 입을, 자, 입을, 자, 입속에 들어! 그렇죠, 너! 천상에 올라! 자, 쭉쭉 더! 자, 입을 넣어! 너! 자, 천상에 올라! 자, 지금 좀 어때? 아까보다. 똑같아? 아프긴 해. 어, 물론 아프긴 해. 아까 이제 눌렸어? 자, 다시 한번 눌러봐.
아까보다 더 아픈가? 예. 덜 아프지? 예. 여기만 한 3,000명 있대. 진짜요? 그럼. 하루하루 잡 근데 다리 좀 통증 많이 못 느꼈네. 못 느껴도 네. 찔찔한 느낌을 많이 받았죠. 지금 괜찮을 거야. 이렇게 봐. 자켓 신들 왜 달려 있으면은 내가 뛰고 싶어도 못 뛰어. 자꾸 안 나가. 마음은 뛰고 싶은데도 안 뛰죠. 뭐 두두분을 거르기도 하나. 가만히 서 있으면 달려. 예예 예, 맞아요. 그래. 맞아요. 네. 가만히 서 있어 봐. 특히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심했네. 그죠? 이제 지금 괜찮아. 많이 좋아졌다. 네. 이제 앉았다 이랬어 봐. 이렇게 해봐. 어때? 오른쪽이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네. 부드럽지? 부드러워. 어. 그래. 먼저 오히려 왼쪽이 좀 뻑적지근하네. 어. 왼쪽이. 지금? 왼쪽이. 지금? 네. 어. 자. 오른쪽은 부드러운 것 같아. 그렇지? 아프지? 네. 그렇게 혈맥이 막힌다고 써요. 아. 뭐가 들었어요? 아. 앉아. 떨고. 아가 동자. 자, 올라가. 자. 아가 동자, 너 그 김씨 집안에 친가 맞아? 맞아? 맞아. 너 동자지? 어. 너 사실 동자야? 어. 무슨 동자야? 어. 얘기해봐. 사실 동자 맞지? 그래, 너 친가지? 그래, 다 알고 있어. 난 몇 대 주야? 죽은 지? 넌 몇 년 됐어? 100년 3대조야? 그래, 3대조. 친가조, 3대조. 몇 살 때 죽었어? 3살. 3살 때 죽었어? 왜 죽었어? 사고로 죽었구나? 그래, 미안하다. 너 천상 동자를 공부했어? 공부했어? 못 했어? 공부했어. 공부했어? 면피 받았어? 정말? 그, 지난번에, 그, 신엄마가, 그, 얘, 그, 신 받을 때,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못 찾아준 거야? 어? 그,
그 신호만 알고 있었어? 네 있는 줄, 있는 줄? 알 거야, 걔. 그 나왔는데 왜 그걸 얘기 안 해줬어? 너무 방해하는 게 많아. 방해하는 게 많았어? 그러면 신엄마가 방해하는 것들 전부 다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내준 거네? 알고도 있었는데? 겉핥기만 했어, 겉핥기. 겉핥기만? 그럼 결국은 손도 못 댔다는 거네? 왜?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겉만 번질하게? 겉만 번질하게? 그럼 결국은 사기네? 그렇지.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너도 애기 너도 이 기호 도와주고 살려줘야 된다. 그럼 너도 이게 우선 여기 자리자정에 내려앉아 자리자정했다가 나중에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다시 정식으로 앉으면 돼. 우선 얘가 여기다가 상에다가 옥숨을 그럼 떠놓고 할 테니까 할아버지하고 마음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제 얘 그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마음 달래주고. 응?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도 신감을, 조상감을 다 지어줘야 돼. 할머니도. 알겠지? 그럼 엄마도 빙이지?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도 도와주고 싹 걷어가줘야 돼. 여기 있다가. 무슨 여기, 여기, 자, 동생이지? 이지? 그래, 귀여워라. 여기 도와줘야 돼. 자, 무슨 여기 내려앉아 있어. 내려앉아 있어. 눌러봐. 아파? 안 아프고. 그 애기 동작이었어. 거기가 그 친가 3대죠. 그 3살 때 그 사고로 죽었어. 앉았다 있었다 해봐. 왼쪽이 더 없는 거예? 그러니까 앉았다 있었다 해봐. 어때? 느낌? 부드럽다. 부드럽지?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고 우선 이제 축생기들을 다 빼냈어. 네. 다 빼놓고 다시 와봐. 잘했어. 유사한 거 잘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외가 쪽에, 자, 김씨 자손 외가 쪽에 불사 할머니 맞습니까? 예, 자, 이리로 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예, 김씨 자손 외가 쪽 불사 할머니 맞습니까? 그렇다. 예, 이제 할머니 찾아주니까 기분이 어떻소? 좋아. 예, 외가 쪽에 불사 할머니. 할머니 몇 대조입니까? 7대조. 7대조입니까? 예, 불사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공부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천상 공부했습니까? 그럼 얘가 천상 제자네요? 예. 그 할머님은 천상 불사 대신입니까? 그 할머님께서는 주장이십니까? 내가 주장. 할머님 주장이죠? 예, 할머님이 주장이시고. 그럼 할머님 이제, 예, 당신 자손 이제 명기 주고, 세기 주고, 모든 거 싹 걷어가지시고, 어차피 무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당신 자손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괜히 이무당, 전무당 따라다니면서 돈만 날렸죠? 예. 그, 지난번에, 그, 얘 신고 탈 때 할머님께서 왜 못 됐습니까? 막는 게 너무 많아. 막는 게 많았죠? 축생기들. 겉으로 막, 겉핥기 식으로 그냥 행동만 했을 뿐이고 전혀 못 보냈죠. 아까 축생기를 수천 마리 보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자, 이제 할머님께서는 이제 주장신이시고, 그러니까 할머님도 얘 이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명기 주고, 세기 주고, 직감 주고, 예감 주고, 혼자 무불통신하게 도와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이게 목숨을 끌어 해놓을 테니까, 그 할머니 잘 진행하시고, 우아한 질병은 다 막아주시고, 그 어머니도, 얘 어머니도 그 싹 그대로 주세요. 그 당신 자손 아닙니까? 불쌍할 때 왔어. 할머니께서 이제 당신 자손 도와주고 살려줘야죠. 감사합니다.
신감, 조상감 지어주시고, 어머니가 얘를 도와줘야 얘가 신령님들 다 잘못일 거예요. 잘못일 수 있죠. 나를 이런 나에게 도와주시오. 아시겠어? 내가 누구요? 피성이죠. 예, 고맙습니다. 죄송도 서가 이렇게 당신 자손 살려주자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분들만 찾아놓으면 되겠습니까? 더 찾을까요? 할머니? 할머님이 주장이시니까. 안 들어요. 예, 할머님이 주장이시니까, 지금 이게, 외가 쪽에 다 왔습니다. 외가 쪽에. 친가 쪽에 한 번 오셨고. 네, 외가 쪽에 다 오셨으니까, 친가 교육 같고. 자, 그러면 할머님 이제 주장이시니까, 할머님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천문도사분 계시네요. 자, 이번에 할머님 같이 한번 계세요. 천문도사를 불러볼게요. 예, 할머니, 천문도사 할아버지 머리 위에 있죠? 찾아보세요. 손 짚어보세요, 어딨나. 어딨나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 계세요. 아. 천문도사 할아버지가. 할머니 맞죠? 아. 예. 자, 할머니는 자, 우선 내려앉으세요. 일단 할머니 이제 당신 자세 도와주세요. 자, 여기 가슴 여기 내려앉으세요. 자, 여기, 김시자선, 친가, 천문, 제비도사, 할아버지. 예, 맞지요? 예, 당신 자선, 이걸 내려오세요. 자, 할아버지는 김시 집안의 친가, 천문, 도사, 할아버지 맞습니까? 네. 예, 할아버지 몇 대조입니까? 6대조. 6대조. 천문, 제비도사, 맞지요? 네. 또 다음 옆에 또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 가지 좀 해도 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당신 자손 이제 이 몸주에 계셨다가 축생기를 이제 달라붙지 않게 막아주시고 얘가 이제 내년 봄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께서 수호신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장군님, 신장님도 다 몸에 계시죠? 찾을까요? 안 찾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분들은 좀 모셔놓으면, 여기 다 뭐 있죠, 여기? 예. 자, 마음 푸시고 도와주세요. 장모신님도 안에서 이제 다 해줄 겁니다. 눈물 통신하게 도와주시고, 내년 봄까지, 내년, 꽃 피는 5월달까지 기간 주시오. 예. 5월달 그 안에 다 해놓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풍파에 일으키지 마시고,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몸에 축생이도 다 나갔죠? 남아있습니까? 다 보냈죠? 예. 어떻게, 이제 당신 자손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김씨 자손 어머니하고 화합하게 도와주시고, 신에서, 모든 감을 다 뺏겨주세요. 그, 김씨 자손 동생도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하나님마다 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님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마다 다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능력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그러면 여기 없이 내려주세요. 네. 됐어. 이분들만 보십니다. 우선 이분들 해놓고, 예. 천문지를 도사 할아버지가 신가 6대조. 그래가지고 외가 쪽에 7대 불사되시는 분이 주장입니다. 자, 이것만 이거 했다가, 그, 이제, 정리 좀 하고, 여기 방에다가, 상 하나 펴놓고, 네. 거기다 물랑크 떠놔. 초는 필요 없어요. 초 켜놓으면 좋고, 두 개. 두 개. 그렇게 해갖고, 아침 저녁. 아침 저녁이요? 아침 저녁 하면서. 아침은 일어날 때 그냥.